문화재 초창 열린도서관 운영 예산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오는 30일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는 가운데 열린도서관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화재 초창 열린도서관 관리 운영비 2억 2,800만 원 추경 예산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. 앞서 6월 주된 사업안이 통과됐고 이번에 관리 운영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매달 7,600만 원, 10년간 모두 91억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사전에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 좋은 시책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거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하고, 그러나 이제 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도서관,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니 이거는 우리가 하게 하자.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아직 열린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세금부터 퍼부을 순 없다는 입장.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 과정부터 거치라고 촉구했습니다. 열린도서관을 제대로 살려보자. 이런 게 전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이고, 그러려면 협약서도 공공이 그 공공도서관만큼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. 문화재 조창 특수목적법인에는 청주시가 출자 지분 42%를 갖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LH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. 청주시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문화재 조창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협약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청주시의 역할은 분명히 좀 들어 있고요. 본 열린도서관 조성에 관한 협약에 청주시의 역할이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정해서 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주시는 열린도서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. 한편 지역서점조합은 문화재 조창이 입점할 수 있는 상생안을 청주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